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장관 대신에 송영무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서영호 선생님 네. 여기서 어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읍참 대엽이라고 언론에서 읍참 대엽 예, 예. 눈물 흘리면서 조대엽 장관을 지명 철회를 낙마를 시키면서 예. 아, 추경을 얻고 송영무 장관 임명의 명분을 얻은 거 아니냐 그런 그 해석들 하던데 뭐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야삼당에서 송영무도 부적격이다. 그 송영무도 추경과 무관하게 자진 예. 철회해야 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을 행사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 김희수 소장 보고서 채택을 지금 하지 않겠다. 아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국회 복귀하는 걸 다시 고려하겠다라고 자유한국당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도 야삼당이 그 공동으로 국회 보이콧하기에는 쉽지 않다. 명분과 동력을 잃어버렸다면 대통령이 송영무 후보자하고 조대엽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을 낙마시켰고 예. 거기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국민의당을 찾아가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화해 제수를 취했기 때문에 사과까지 했죠. 예, 대통령 예. 측에서는 두 가지를 양보한 셈인 거죠. 따라서 예. 야당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무 후보자를 이왕이면 좀 국방이라고 하는 중요한 장관을 철회했으면 더 소개 성과를 얻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2보 후퇴한 거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추경 문제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예.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아마 7월 임시국회는 조대엽의 희생펀트로 인해서 추경 문제와 송영무 장관은 살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정상화가 이제 물꼬를 네. 텄는데 윤 대표께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부에서는 뒷거래다 예. 장관 하나를 포기시키고 그 추경 예산을 얻었다 뒷거래라고 보는데 저는 의외로 저는 좋게 봅니다. 정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아. 이번에 정치가 살아있다는 걸 빅딜이잖아요. 빅딜 정치 그 완전승이 케어승이 어디 있어요? 예. 주고 받고 받고 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협치라는 거는 그거 이긴 사람이 양보하는 게 협치다. 예. 그러니까 여당 청와대에서 양보해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원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또 과감하게 청와대를 찾아갔잖아요. 한 70분 만났다고. 그래요. 70분 예. 만나서 장관 포기하고 우리 이거 합시다 하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일을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대통령이 그걸 어느 정도는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송영무 장관도 상시 하자가 많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국방 로비스트, 무기 로비스트가 장관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군 골프장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그 연평해전 기념일날도 치고 모든 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예. 그래도 저는 정치가 살아있다는 걸 봤다는 점에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런 게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정부 조직법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산처럼 남은 거를 이렇게 좀 대화로 풀어나간다면은 예. 다소 하자가 있어도 국민들은 용인해주고 봐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게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는 두 분 다 부적격자로 봤지만 예. 정치라는 게 그 100% 서로 만족하는 건 없잖아요. 예.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는 거고 이제는 이게 야당도 제가 보기에 국회를 정상화해서 어떤 게 협치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도 조금 뭐 국민의당에서 논란이 됐는데 글쎄요. 대리사과라는 뭐 표현도 하고 추미애 대표는 오늘 내가 자기 정치 하겠냐고 항변을 했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추미애 대표 때문에 정국이 꼬였다라는 진단도 있고 그 추미애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여당 대표의 스타일을 완전히 죽였다는 네. 얘기도 있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추미애 대표는 그 향후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위해서 당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 지지층들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소중한 정책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 추미애 대표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통해서 네. 그 승점을 결승골을 넣은 것은 결국은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양보를 해서 꽉 막힌 정국을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한 임종석 실장이 풀게 한 것. 그래서 예. 양쪽이 윈윈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추미애 대표는 이번 7월 임시국회를 교훈 삼아서 9월 정기국회 때 아마 7, 8월 그 국회 하한기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강력한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 국정개혁 드라이브는 예산과 입법을 통해서 그 9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때는 아마도 이번처럼 이렇게 역할분담을 통한 약간의 기술이 아니라 예.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을 통해서 야당과 협상하고 해서 그런 걸 보인다면 지지층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을 지지로 얻었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추미애 대표의 그런 그 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예. 저는 뭐 그것도 지지율도 회복해서 향후에
추미애 대표가 이루고자 하는 뭐 일각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노릴 만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이번 임시국회 교훈을 잘 살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쁠 게는 없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김정숙 여자 어제 전북 초등학교 간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신진봉 교수님 이번엔 만두 가게를 같이 갔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게 아주 5평, 5평 남짓한 협소한 공간인데 왜 저 만두 가게를 가셨냐면 후보 시절에 그 새만금을 방문한 적, 2016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방문한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저 집에 주인 되시는 분이 만두 세트, 냉동 만두 세트 한 세트를 선물로 보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정치를 해달라. 이런 그 짤막한 손편지와 함께 할게요. 냉동 만두 한 세트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였죠. 후보에게 선물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김정숙 여사는 마음의 짐으로 남은 거죠. 그때 본인들을 그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만 새로운 정치해달라, 아름다운 정치해달라는 의미로 선물을 받은 것에 보답을 하고 싶어서 저쪽으로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이걸 다 적어놨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스타일 자체가 제가 보니까 신세진 거를 다 갚아야 되시는 분 같아요. 본인이 선거 기간 동안 유세 기간 보통은 선거할 때 유세할 때 간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뭐 선물 준 거 다 일일이 기억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아주 조그만 아주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걸 좀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저 집에 수행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좀 영부인이 식사하기에는 그렇게 뭐 맞는 그 맛도 안 맞고 의미 없겠지만 분식집이라고 분식집이라고 하죠. 뭐 찐빵 팔고 그다음에 만두 팔고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50명이 들어가니까 5평 남짓한 공간에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다 먹는 거예요. 물도 자기들이 떠다 먹고 주인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식사를 했다고 하고 이제 저렇게 되면 저 집에 분명히 김정숙 여사 다녀간 곳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사진이 걸리겠죠. 그럼요. 그것도 인터넷에 얼마나 대박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저 가게도 대박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봐야 저는.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시는 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도 되지만 또 저분 입장에서는 저곳이 이제 유명한 곳이 돼서 또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자기한테 조금이나 도움을 줬던 분들한테 꼭 빚을 갚으려고 하고 가서 저렇게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전에 영부인들이나 여사들은 저런 모습을 그렇게 많이 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눈에 띄는 내조의 여왕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장님도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원래 식탁이 없대요. 근데 예약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예약을 하니까 부랴부랴 어디서 식당을 구해다가 임시로 놨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김정숙 영부인이 와서 없는 식탁까지 만들어서 와서 식사를 하고 주문해가고 유명세를 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85% 육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런 어떻게 보면 소탈하고 낮은 행보, 겸손한 행보, 남의 아픔을 안아주는 감성적인 행보 뭐 이런 게 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또 광주 발산마을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한 번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